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오늘은 지금 딱 제철인 폭귤로 청을 담그는 영상입니다. 폭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이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하는 날짜까지 시장에 출하되는 노지 감귤로서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출하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면 먹어볼 수가 없어요. 완숙된 감귤보다 플라노보이드가 2배가 많고 비타민C는 레몬보다 10배가 많고 항암, 항산화 효과까지 있다는 폭귤. 출하 시기가 지나기 전에 상큼한 맛도 훨씬 많은 폭귤로 청 만들어 보세요. 청은 껍질째로 담그기 때문에 껍질을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물기도 완벽하게 제거해줍니다. 베이킹소다와 천연수세미로 껍질을 부드럽게 여러 번 닦아주었고요. 물로 여러 번 헹궈주었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닦을 동안 청을 담아놓을 용기를 열탕소독합니다. 청을 담가서 지인들에게 선물하려고 다이소에서 유리용기를 주문했는데 글쎄 내열용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가지각각의 내열용기로 대체를 했어요. 폭귤의 끝부분은 쓴맛이 나기 때문에 잘라서 빼주고요. 두께는 5mm에서 1cm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얇게 썰면 오래 놓고 먹을 때 쪼글쪼글해지거나 과육이 떨어져 나가서 모양이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담아놓고 금방 드실 거라면 5mm 이하로 잘라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끝부분 잘라내고 3등분 정도로 썰어서 넣었어요. 설탕과 폭귤의 비율은 5:5가 적당한데요. 단맛이 싫어서 설탕을 적게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집에서 만든 청은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설탕을 적게 넣어 드신다면 청을 담근 후 빠르게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오래 놓고 먹을 거라 5:5 비율을 거의 지켜서 넣었습니다. 쓴맛 때문에 잘라놓았던 끝부분은 레몬즙 짤 때 쓰는 집자개로 짜시거나 없으면 저처럼 티스푼으로 긁어서 과즙을 짜내면 되고요. 새콤함과 천연 방부제 역할로 레몬즙도 넣어줍니다. 레몬은 직접 짜서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저처럼 레몬 주스를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폭귤의 단면을 보면 레몬색에 가까운 속살과 오렌지색에 가까운 속살이 있는데요. 레몬색 같은 경우 과육이 더 단단하고 더 신맛이 더 강하고 오렌지색에 가까울수록 덜 단단하고 달콤한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과육들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조심조심 설탕과 폭귤을 섞어서 설탕을 충분히 녹여줘요. 스파츌러로 너무 힘들어서 비닐장갑에 힘을 빌렸습니다. 섞어주기만 해도 금방 물이 생기는 거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당을 넣어서 정말 충분히 섞어줘야 합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 용기에 소분하고 위에 설탕 이불을 덮어줍니다. 담아준 폭귤청은 하루 정도 상온에서 보관 후 일주일 냉장실에서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새콤하게 드시길 바란다면 깔라만시나 레몬을 더 첨가해서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탄산수를 넣어서 에이드로 만들어 먹어보았는데요. 좀 더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좋아서 깔라만시 원액을 살짝 넣어서 타먹으니 새콤달콤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지금 시즌에만 담을 수 있는 폭귤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8월 중순에 구매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이제 업로드하게 돼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흑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매하셔서 맛있게 담가 1년 내내 에이드나 차 등으로 활용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키미였습니다. 아이고.